이번에는 무슨 책일까요? 부릉부릉 트럭 사는데 맞았어요. 부릉부릉 트럭 삼형제 정하섭 글 한병호 그림. 자, 출발이다. 트럭 삼형제가 길을 나서요. 길쭉이 트레일러, 씩씩이 덤프, 발발이 용달 모두 짐을 싣고 있어요. 부릉부릉. 왜들 이러죠? 트럭 삼형제가 길을 가다 말고 으르렁 으르렁 다투고 있어요. 우리 셋 중에서 내가 가장 일을 잘해. 봐, 난 이렇게 뒤로 짐을 부릴 수 있어. 아무도 나처럼 하지 못할걸? 씩씩이 덤프가 우쭐댔어요. 덤프트럭은 이렇게 뒤로 짐을 내렸다가 올렸다 할수 있어. 그지? 혜영이도 덤프트럭 알지? 챗! 겨우 그 정도야? 난 자동차를 한꺼번에 아홉 대나 실을 수 있어. 길쭉이 트레일러가 한껏 으스댔어요. 트레일러는 다른 차들을 이렇게 실을 수 있어. 그치? 트레일러, 트레일러 맞지? 도로에 가다 보면 다른 차 싣고 가는 차들이 있잖아. 그래, 아기차 싣고 가는 트레일러, 엄마 트레일러. 난 좁은 길에서도 잘 달릴 수 있어. 그리고 기름도 적게 먹어. 발발이 용달은 끙끙거리다가 겨우 말했어요. 그러자 덤프와 트레일러가 놀려댔어요. 하하, 그것도 자랑이니? 넌 꼬마야, 꼬마. 그럼 누가 이기나 시합을 하자고. 발발이 용달이 발끈 화가 나서 대들었어요. 좋아, 좋아, 얼마든지. 트럭 삼형제는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작다고 약보다간 큰코 다칠걸? 용달은 꾀를 내어 꼬불꼬불한 길로 달렸어요. 씩씩이 덤프는 씩은씩은 따라오는데 길쭉이 트레일러는 추춤추춤 뒤로 쳐졌어요. 이게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작은 용달은 잘 가는데 긴 트레일러는 잘못 따라오나 봐. 길이 너무 꼬불꼬불해서. 이번에는 숨찬 고갯길이에요. 몸이 무거운 덤프가 낑낑거려요. 용달은 덤프를 따돌리고 고개를 넘었어요. 용달은 이렇게 높은 산도 잘 넘어가는데 덤프트럭은 뒤가 이렇게 무거워서 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가 봐. 이렇게 올라가? 너무 힘들게 올라가지? 마침내 용달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뒤이어 덤프와 트레일러가 헉헉대며 왔지요. 덩치만 크면 뭐래? 내가 이겼지? 발발이 용달은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그런데 힘들었지 트레일러? 고생했어 덤프. 사람들은 용달을 제쳐두고 트레일러와 덤프에게만 인사를 해요. 용달은 작으니까 별게 아니라고 여기나 봐요. 발발이 용달은 입이 삐쭉 나왔어요. 이번에는 이삿짐을 나를 차례예요. 난안 돼. 좁은 골목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길쭉이 트레일러가 뒤로 물러났어요. 내가 가라 용달. 씩씩이 덤프도 꽁무니를 뺐어요. 할수 없이 발발이 용달이 길을 나섰어요. 꼬불꼬불 골목길을 돌아 이삿짐을 싣고 요리조리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싱싱쌩쌩 잘도 달리지요. 잘했어 용달. 넌 정말 훌륭한 트럭이야. 트레일러와 덤프가 용달을 칭찬했어요. 용달은 입이 활짝 벌어졌어요. 우리 목욕하자. 싱글벙글 트럭 삼형제가 함께 목욕을 해요. 끝. 끝.